어쨌든 기분 좋은 얘기. 반가운 얼굴 박수민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한 분의 반가운 얼굴을 소개해드릴게요. 네. 우리 중장년들의 두 번째 짝찾기, 나의 두 번째 짝을 찾습니다 해서 짝찾기 도우미로 활약했던 잘생긴 아나운서 김승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생겼다. 제가 아침마당 공식 중매장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나의 두 번째 짝을 찾습니다. 짝찾기 도우미인데 제가 그 아침마당 두 번째 짝을 안 나오고 나서 제가 다 직업을 잃었는 줄 알아요. 아~ 이제. 아~ 그래서 저는 혼자 아침마당에서 불러주나 하고 목이 이만큼 길어졌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아유 엄살이고 그 이후로 김승희 아나운서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. 아, 정말 이 어머니들의 사랑을 아침마당에서 받다 보니까 여유만만해서 제가 또 진행을 하면서 맞습니다. 어머니들과 매일같이 수다를 떨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예. 그래. 기방 선생님 오랜만에 만나도 여전하죠? 예. 그래도 까부는 거는 똑같네. 근데 아나운서들 중에서 제일 아주 그 분위기 띄우는 메이커로 예. 아, 예. 얼굴도 귀엽잖아요. 아, 예. 아니 오늘 승희 씨 25주년이니까 마음껏 까불어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저는 제가 아침마당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철싹대는 앤지 몰랐어요. 예.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. 예, 느끼함이 전혀 없잖아요. 아, 그렇죠. 예. 예, 예. 어느 쪽 쳐다보면 굉장히 속이 느글느글한데 여긴 나박김치같이 아주 깔끔해. 아, 깔끔하죠. 예. 저쪽은 돼지고기 삼겹살. 또 삼겹살이 또 이렇게 아이고, 맛있지 아이고. 않습니까? 또 김치찌개 볶음밥 때도 좋고요. 얘기를. 그래서 네. 박세민 씨가 준비하신 네. 게 있다면서요? 네. 축 25주년을 맞이해서 유명 가수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. 지금 직접 제가 이제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. 먼저 그 남진 장윤정 씨에게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예. 이 아침마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?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. 예. 계속해서 조용필 씨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예. 이 아침마당에는 그 이 많은 멋진 남자 게스트들이 많이 출연해 왔습니다. 그 중에서 저 박세민이야말로 이금희 씨랑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하물며 사실 그 윤인구 아나운서도 이 아침마당의 아주 공로자입니다. 여러분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윤인구 아나운서는 매일 아침 새벽에 3시에 일어납니다. 오~ 그래서 1시간 동안 이 트레이닝을 해요. 헬스를 해요. 그래서 5시에 KBS에 도착해서 아침마당 대본을 보면서 연구를 합니다. 그리고 세트장을 청소해요. 이렇게 그 모범적인 아나운서인데 같은 윤 씨인 윤한기 씨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같은 그 윤 씨 가문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믿을 수가 없어. 믿을 수가 없다고요? 믿을 수가 없다고요? 믿을 수 없어. 잘 가다가 제가 오랜만에 이제 아침마당에 출연했는데 조용필 씨에게 묻겠습니다. 앞으로 제가 얼마 동안 아침마당에 출연하면 좋겠습니까? 한올의 KBS